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매일매일 시정 뉴비를 통해서 이천 시민과 소통하는 분입니다. 항상 진심을 담아서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으로 천기영 창정공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덕배 이촌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천정동의 제일 큰 어린이십니다. 최종수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힘써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이천시장 엄태준.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자 창정동 주무관 손유정. 위 공무원은 평소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주인인 2007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으뜸 공무원으로 표창한 2022년 3월 14일 이천시장 엄태준. 예, 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끝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반가운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충분한 마음도 많이 있고요. 아까 이렇게 내분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또 응원진들도 귀한 시간 내줘서 잠깐 함께 해주셨고 한데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응원진들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듣는 게 맞는데 시간이 12분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깨라서 이렇게 길지만 않게 하시면 이렇게 오셔서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부모님들 제가 나오시면 나오셔서 소개 올리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정동 예, 수관하는 수관사표를 잘 내주시고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노의원 송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 이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일정으로 조례를 이제 한 38건 저희가 이제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도 이제 추경이 아마 올릴 겁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님께서 또 여러분들 또 읍면동장님들 또 건의하신 거 또 곳곳에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올린 거 우리 이제 존경하는 홍원표 우리 전 의장님 또 시민의원이 같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해서 다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청년동 기관단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맞이해서 우리 이제 엄태준 시장님께서 그동안 그 모든 그 빈손 10대에 더불어서 그동안의 핵심 없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아마 인사차리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그동안 시장님과 함께 많은 일을 해왔고 또 그동안 이제 많은 공약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여태 시장님께서 거의 이제 완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차 오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시의회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장님과 함께 남은 일 역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레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통장님들은 그동안 창정동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 많이 해주셔서 발전시켜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임직원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행사해주셔서 행사에 참석해주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자님들 우리 또 시대원님들 같이 함께 고생하셨고 오늘 수상하신 다섯 분과 어떤 공무원 님들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창정동에 오면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행사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시장님과 대화 아니십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문제점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부서에
기획예산 담당관님 그리고 예 인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박세영 박사님. 오늘 시간 배정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예, 마음의 축구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코로나 19 상황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해서 알아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앞두게 되면 시장 군수들이 선거법에 접속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가서 행사장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제 못 가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저 마음은 꼭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3월달 이달 중에는 불안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긴 하는데 역시 또 4월달부터는 그 적용들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특히나 저도 이제 올해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선거 운동에 생각이 많이 가리는 것을 선택한 분장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저한테 2018년도 7월 1일부터 시장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역할을 끝까지 좀 잘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2022년도 1회 추경이 3월 달에 이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있지만 제가 시장으로서 14개 읍면동을 순회하고 또 마을을 방문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은 불편들, 이 불편들을 해소시켜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차 본회의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4월 5일이 아마 2차 본회의 마무리라 그때까지는 이제 여한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좀 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마음 같으면 이 코로나19가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요즘에 함께 이렇게 붙잡고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일 정말 수천 명의 확진자가 우리 2020만 해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들이 지금은 정부에서 몇 시까지 영업을 해라, 뭐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금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완화하긴 했지만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그 영세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또 2012회 의장님을 비롯한 원인들하고 사전 준비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늘 그런 것처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시민들 사이에 사실 선거로 인한 그 갈등의 골이 생겨있고 그것을 치유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작 그 선출직 공직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시민들 시민사회에 발생하게 되는 선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갈등들을 좀 하루빨리 치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바람, 국민들의 바람은 정치가 됐든 행정이 됐든 오히려 시민들이 통합을 하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부득이 발생한 갈등이 있다면 하루빨리 좀 이렇게 해소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 갈등을 또 조장하고 예, 부추기고 이런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확산되다 보니까 오히려는 후보 스스로도 그렇고 그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오히려는 예, 상대방 후보의 부족한 점을 더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크게 문제가 되어지고 뭐 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 대선은 또 역대 비호감 대선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후보의 면면보다는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게 된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으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통합되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는 이론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든 거기에 승복을 하고 예, 함께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4년 가까이 이렇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요. 전에 제가 사법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판사를 갈지 검사를 갈지 변호사를 갈지 이렇게 되는데요. 똑같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똑같이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책을 통해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정말 의뢰인이나 사건 당사자의 원고나 피고가 예, 살아가면서 그 사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내가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책으로만 배웠던, 책으로만 읽었던 그것이 과연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또 배우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행정법을 배우고 행정학을 또 공부하고 해서 2018년도 7월 1일 날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허락하에 시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 책으로 읽었던 것, 제 머리로 생각했던 그런 그 행정 현실이 제가 이제 피부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그 행정 현실과는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현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현실을 떠나서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구체적인 행정현실이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반 이상, 4년 가까이 이렇게 실제 행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예,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였었고요. 그중에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꼭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죠. 이 한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보면 그 권력의 가장 큰 권력은 대통령이 가죠. 그 다음 큰 권력은 또 도지사가 가죠. 그 다음 권력은 시장의 부수들이 갖고 그 다음은 없는 동장 그리고 이 동장님들은 맨 마지막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에서 이번에 교육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런 결정을 합시다. 환경과 관련해서 이걸 결정을 합시다. 노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 현안이든 환경 현안이든 교육 현안이든 그 여한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하는 것이 온 국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거 아니고도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 결정되어지는 정책 하나가 국민들을 그때마다 이렇게 또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또 한편으로 경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지가 도지사가 결정을 해도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마주하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모두 다 박수를 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0만 해도 2010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면 14개 읍면동 아니면 421개 마을이 다 박수치고 다 싫어하고 이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국가 단위로, 경기도 광역 단위로, 또 시 단위로 하나의 결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피하게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읍면 단위로 결정을 한다면 그 갈등 구조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 단위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이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 만약에 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다. 이 5억 원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이 통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이 결정하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 보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단위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말단까지 그 행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시민들 사이의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취임을 해서 민선 7기에 들어와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읍면동별로 15억씩 배정을 해서 전체가 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시켜 나가서 예. 지금 210억 원인데 500억 원이나 1000억 원 규모로 간다고 하면 2000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15억 원 되던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읍면동별로 5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되었을 때 읍면동별로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행정 신뢰와 관련해서 행정 불신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예산이라는 것을 행정부하고 시의회에서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믿어왔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해봤던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여졌고 예, 앞으로 그 예산의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예, 그 주민참여 예산이 좀 더 예,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 개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15억 원 되는 그 주민 참여 예산이 읍면동별로 그렇게 50억 원,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잘 집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또 공직에 대한 이해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자긍심도 생길 겁니다. 지금처럼 갈등 구조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 들어가서 2010년 역할을 이제 4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건 그렇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예, 읍면 동으로 그리고 읍면 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을로 시민사회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것이 예, 분권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이고 주민자치 개념에서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하리라고 그렇게 느끼고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제 6월 1일 날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마지막 인사가될게 안정이 많아서 제가 한 4년 가까이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소중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기획 예산 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주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 그 일상의 삶에 연결되는 그러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챙겨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기획 예산 담당관 김경우입니다. 오늘 주민과에 참석해주신 기관사회단체단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이천시 주요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간의 시정의 주요 선거는 단계 선거법 때문에 홍보를 쓰는 기관이 돼서 업무 계획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된다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인구는 23만 천여 명으로 지난 4년간 5.2% 증가했고, 기록제 수는 14.7%, 재정 인구는 36.4%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시정 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세를 조성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언제든지 경제를 지키고 있으면 확 불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응해서 민생 안전을 위한 성인 복지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경제도 없고 시민 부담 해소에 역점을 주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 추진 과제로는 민생 안전과 단계적 일상 회복, 균형 발전을 통한 행복 도시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방향으로 우선 첫 번째, 민생 안정을 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적 치유 사업, 이천원 공공 일자리 모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농민 주거수당과 청년 노동자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생활 밀착형 SOC 사업 등을 2000년 66일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둘째,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남북권형의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 협약사업에 2025년까지 355원을 투입하고 남북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까지 건립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장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조성,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네트워킹, 도로공항 구축과 배전설로 지정화, 택지개발, 스마트 관광 노출 물론 신도시와 역세권 등 도시개발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체체를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개 운영동의 주민자치를 운영하고 42개 마을자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에 행복마을 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마을 복지 계획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주민 참여 예산들을 통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 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촘촘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람 중심의 허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듯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친아도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부정센터, 청소년을 위한 생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업체 등 지역사회 보장, 지역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적 코로나에 대비한 감염병 대응 체계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빈틈없는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중심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초기 지역에 대한 시범 택시를 운행을 보다 확대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당 역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말인 시내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교육 환경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내리는 성북을 위해 지역 곳곳에 도시 공원과 생활 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중심의 다양한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0년도 본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411억 원이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의 기준은 사회복지 예산이 35%로 가장 많고 농림산업, 도로교통, 국토개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 기준, 주요 기준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발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 반도체를 표시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인천공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특화도시 생장을 위한 도시관리를 실시하고 대응, 사동시구 등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에도 지식산업센터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동인천 IC와 SK하이닉스 홈은 하이데스 IC 구축, 세라믹 종합솔루션센터 조성 운영 등 교통연구과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반도체 특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위기구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운영률 65%에 이어 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LH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 신등, 구발 등 3개 역세권 개발은 민간의 제안을 최대한 수행해서 구역을 나눠 개발하는 민간 개발 방식으로 단계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정상화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심 주차장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위 청소년 문화센터와 창전동 특산마을 공영주차장 등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는 공설운동장과 남천천과 공영주차장을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로 청소년 여가 및 창의활동, 마을 교육공동체 기관 구축을 위해서 안양동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여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위해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공공원 보행환경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천 수변공원과 장원 어린이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양, 두합, 장로 근린공원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공원이 가까운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의 건강과 여가, 일상 회복을 위해 생활체육공원과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103년 오전이 생활체육공원과 진포동체육공원은 2024년까지 설성면 성호수 캠핑장과 신등 보척도시공원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원천공원 방옥쪽 시내 체육관은 에어동 형태로 올해 안에 조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생활면책형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현 도건설을 행정사무소로 이전 신축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비전센터와 남북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는 2023년 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시립 화장시설은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2024년까지 건립하여 타지역 원전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위한 이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립 먹거리 종합 전략에 따른 종합 토지 종합 지원센터는 유련동 일원에 334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조성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이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하고 학교 등 공공도축 체계를 연계해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천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보 때문에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서희로 영창로 등의
대전설과 지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설광호수 아랫마을 주방경정비, 장원 대화, 설선, 일면 등의 용천 거천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낙후된 버스 터미널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장원 지역에는 대중교통 복합시설을 올해 안에 조성할 공약하고 진포 산지구 문화공원 공용주차장 조성, 지능형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주요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형 유질 사업은 2025년까지 국도기 일반 투자를 포함 8천억 원을 투자하여 미래 산업 육성과 탄소 배출 방식 등 국가적인 책임을 부응하고 취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역, 소형 LPG 전용 탱크 보급, 스마트 상수도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단 사업은 2050년 사업에서 장애인 도시 2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훈련을 불어넣고 정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인구밀도 2004인 해들, 알참기의 품종보고를 100% 관리하여 기후관에 대비하고 인지를 높이는 한편 농농환경 개선과 과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축산환경 개선을 더 지원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농농환경이 되도록 지속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디서나 편리한 네트워킹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도, 국지도, 지방도가 정상 대통령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도로 47개 노선을 비롯해 농어천도로와 시도개설 등 도시가 직접 추진하는 117개 사업도 차별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추경 예산을 통해 시행할 제3차 2012년 행안정 추가 대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차, 2차 1차 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 맞춤 지원과 2000년 공공 일자리 위주에서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2000시 재난지원금을 보충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3차 대책에서는 2년 넘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직업군 등의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 별개로 2000시에서 추가적으로 주택배도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업종 그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과 관광 그리고 화방 공부 등 특수 피해 업종에 100만원 그리고 이밖에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반나에 약 9,340개 업체가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급의 추가 인센티브 초기 지원금을 지급해서 다시 한번 본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소비자가 2,400 지역급에 20만원 이상 충전하고 소비할 경우에 기존 10% 인센티브가 별도로 일정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지원금 5만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급해서 골목 경제 회생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시행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세한 내용과 지원 기준은 4월 초에 2007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경동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부에 대한 계획입니다. 가까운 영향권에 있는 동지역 공동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창경동에 추진 중인 주요 투자 사업은 44건에 총 895건의 규모입니다. 동물조성과 하수관련 설치, 도시재생, 대전설과 지정화 사업 등을 이 포함해서 주민들 편에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서 선정해 주신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역시 차별화시 추진해서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관내 14개 읍면동의 모든 읍면동에 생활과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조동은 이미 구축에서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생활편 불편 해결사로서 아깝고 신속한 공공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완전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도 이천시 주요무 계획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도전하는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조동 주택계획 감독입니다. 먼저 창조동 주택계획 시장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좀 마련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아마 무단경비자가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은 작년에 그 무단경비를 동양국에서 경쟁하신 분하고 참여를 받아야 하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분명하고 지금 원만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아마 그때 그 쓰레기가 한 20톤가량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 소라군가 설치하고 동문관 터널 복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망연한 그 아래 주민들에게 신촌 공간에 소속한 그 주민들이 가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동장님 통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진척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설봉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 창전동이나 광도동, 중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망연산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뭐 급하게 설봉공원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어도 예, 그 토지 소유자들과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그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작은 그 실도 공원들을 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을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손 들어주시면 많이 좋겠습니다. 네, 김태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올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첫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죠. 네. 한국자유총동 창룡동 부회장 김재현입니다. 한강 창룡동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기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룡동에는 토기가 공원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페이트, 벚꽃이고 낡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한번 조사하고 일반적인 정비를 수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사용한다면 주민들이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상 공원이 아니라 소규모 주민 모임이 가능하고 세대별 맞춤형 공간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들면 많은 돈이 들지만 기존의 공원을 전개하는 것이니까 시설보다 적은 예산으로 공원의 수정도를 크게 높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세영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내 권역에 있는 그 동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작은 어린이 공원들이 네, 꽤 많습니다. 창전동만 해도 10개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게 이제 만들어질 때는 그 당시의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내용도 잘 어울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노후
아직은 이제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사실 우리가 큰 공원도 잘 바꾸고 마련하고 해야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접근하기가 쉬운 곳에 작은 규모라도 그런 공원들이 많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걸음을 해서 100m 정도 이동하면 작은 공원이 하나씩 있고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 청년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어린이 공원들이 위치는 참 좋게 있는데 그 내용들이 많이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 좀 잘 다듬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하신 분은 네, 네. 안녕하세요. 창전 유통 총장 손명화입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창전 유통에 사는데 문화의 거리 이제 계획 조성에 있다는 말을 팀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한테 들었어요. 그랬는데 좀 그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그 시계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시계탑이 상징이에요. 문화의 거리는. 그래서 그거를 그 이 뭐야 산과 저 뭐 차들이 물건 싣고 그냥 새벽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아무리 잘해가지고 둘이 바꾸고 그러면 시계라도 금방 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할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거의 진행이 많이 돼서 지금 5월달이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또 시계탑보다 전에서는 제가 업무 보고 받기로는 그게 그 공사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세운 거여서 소유권하고 이제 관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곤란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발행들하고 또 단체, 그 설치한 단체하고 그 입장 사역에 있어서 그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설치가 좀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5월달까지 정인데 총장님한테 그 계획을 진행 상황을 구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신 분 있으시면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청년동 충분한 지도위원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시장님 청년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시 청소년 문제가 구제역이 생기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라는 자체는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또 지도위원들이 역할을 모릅니다. 그래서 2000시에 지금 지도위원들이 150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한 10몇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부활시켜서 2000시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오래전에 그랬다니까 제가 파악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우리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어떤 그 복지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00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좀 회화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예산들이나 사업들이 예,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청년 식단 통통장 국창원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000시가 이제 계속 그 복지예산도 이제 늘어나고, 무역 창출 늘어나고, 있는 그 실정인데,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뭐, 3년째 이제 팀장 공부를 하다 볼 때가 이제 그 시민들이 어려우면 이런 걸 좀, 조금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작년도에 그 행복마을 막 만들기 사업을 해서 제가 이제 그 3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꽃길 같은 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충북하면서 또 이제 노인들의 그 이제 그 이제 단체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또 이제 금년도에도 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이제 5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이제 올해는 물론이야. 경쟁률이 심하다 보니까 올해는 낙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논란했다가는 그 마을에 이제 하다 못해 이제 공원 사업 같은데 이런 데 꽃을 심어야 되고, 마을 길 가로 같은 데 보면 이제 꽃을 심어야 되는 그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한 마을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예, 그런 사업이 지금 원활히 좀 해마다 그 잘 추진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마디는 이제 노인분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열악한 그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장님이 좀 그 예산이 좀 어느 정도 그런 일자리 창출 쪽에 예산을 좀 지원해서 어려운 사람들, 나이 어르신 많이 많은 어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그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동장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올해는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청이 너무 많았어요. 예. 사실 그만큼 많으리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정말 많아서 사실은 신청한 마을이 많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저희들이 이게 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을 앞에 있는 상태라서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마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공모 사업으로가 아니라, 이제 일률적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르신 말씀인데, 그러기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읍면동별도 15억씩 배당이 됐으니까, 사실 말씀하신 거 마을별로 회원당 몇백만 원 정도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지금은 사실 큰 문제 없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동감님하고 결정을 하시면 바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힘겨움이 있다면 그 절차를 보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예,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은 좀 문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큰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더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창전동 회계단 김강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창전동을 차려서 지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서두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말만 어쨌든 창전동이 복합도시 중심도시라고 했는데, 광역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00번을 지금 동에서 운영을 좀 하다 보면은 지금 그 케이크 앞에 거기다가 좀 이렇게 주차, 정류장 하나 세웠으면 하는 그 주민들이 바람이 있어요. 근데 중심이다 보니까 시에서 가까운 데서 어르신들이 서울 가고 싶어요? 가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이청구 앞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신에는 KT 앞에다가 정류장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지금 이제 2100번이 잠실 가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천역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고요. 그거하고 이제 지금 추가, 얼마 안 남았는 건데, 이제 추가로 이제 그 강남역을 가는 광역버스가 이제 곧 개통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사실, 그 노선이 이제 시내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협조를 이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을 이제 잠실역하고 이천역하고 딱 타이틀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길 만약에 지나는 경우라면, 그 협조하는데 그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수사업자하고, 네, 협의를 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합장님. 아, 네. 네, 이천우 조합장이 덕분입니다. 14개 운동 중에 청년동의 지휘가에 대학에서 시장이 처음 방문하신 걸 알겠는데 진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합원 이제 4,200명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농민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농협의 조합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렇게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수원 사업 중에 하나인 그 북부 농지 인재 사업.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치부하고 어려웠던 우리 북부 지역의 농민들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북부 농지 인재 사업도 이렇게 추진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치부하고 어려울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또 조언을 주셔가지고 수매백에서 수매 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 많은 그 이렇게 부상자들도 생겼었는데 수매 통으로 바뀌면서 부상자가 없이 지난해 또 농사를 잘 하실 수 있게 해서 상당히 감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고요. 특히 또 이제 농협 조합장님들이 이제 거기였던 한 가지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통화 밝히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토가 2000만 농토는 많이 이제 축소화되고 있습니다. 축소화되는 과제라고 하면 결국 이제 생산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생산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농협마다 운영하고 있는 RPC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그 효율성이 떨어질 때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고 농민들의 수원 사업이었던 남부 지역의 그 임대농에 이렇게 도움을 주셨듯이 통합 RPC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희망 사항 중에 큰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 또 얘기를 들으면 올 3월에 컨설팅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시장님과 위원님들 다 참석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시도 어려운 농민들을 간직할 때 감사드리고 또 앞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재농장 천재입니다. 네, 우선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전동이 그 시장님과 저와 행정 공무원들이나 뭐 기관단체장님,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구호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데 이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태동하고 있음을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려고 생각하고 그 느낌을 자꾸 견제해야지만 우리 지역 발전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정동 소재인 저 그 주차장 확충이나 중앙문 도시재생 그리고 망현산 주변 그 주변 그 꽃길이나 이런 지구개발 그리고 도심공원 저 고도화사업 뭐 공업관리과장이 와하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팁을 주셨지만, 기존에 있던 그런 도심공원 말고 좀 더 안락하고 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탈각공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뒷골목 그 특성화를 그 청년 특화거리라든가, 그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한 그런 거리로다가 저희도 계속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청정도 이제 청정동 랜드마크가 될 청사를 짓게 되면 아마 훌륭한 도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심에서는 아마도 이제 4, 50년 된 각종 그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노후 주택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잘 생각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언급해서 드린 거는 무엇보다도 시민들, 또 우리 창전동민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계신 단체장님들께서 힘을 모아주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오늘 첫 번째 14개 분회 등에서 창전동을 제일 먼저 방문해 주시는 우리 엄태준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오늘이 지나면 민선 7기가 2개월 반 정도 이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데 그동안 제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그동안 민선 7기 엄태준 시장님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신 김학원 부의장님, 홍원표 의원님, 시부레 의원님 그 다음에 그 도에서 저희들 예산 따다가 봉사 좀 하시라고 해주신 성수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탁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을 다 드려서 축하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창전동 14개 인근동 중에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창전동 청사 그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창전동은 인천의 중심지면서도 이 가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오히려 이제 창전동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사가 있으니까 한 몇 년 지나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철바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창전동 주민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들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